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한 비가 오는 날이에요. 비가 오는 날에는 밭에는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기는 텃밭. 텃밭에 어떤 곤충들이 있을까? 메뚜기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죠? 얘는 여치. 몸색도 약간 연두색. 연두색에 가까워요. 긴 수염 같은 더듬이가 앞으로 길게 나 있고요. 개구리도 있고, 여치도 있고. 띠기도 있고. 뾰족하게 생겼죠. 여름에 텃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곤충 방아깨비. 조금 전 여치보다는 조금 색깔이 초록빛을 많이 띠고 길쭉하게 생겼어요. 방아깨비. 비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이에요. 지금 그물을 펼치고 지금 곤충을 잡으려고 거미줄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비가 와서 잠시 쉬는 것 같아요. 거미. 엄청 큰 메뚜기도 있어요. 여기는 여치. 우짜. 자, 메뚜기예요. 메뚜기도 곤충이어서 다리가 6개고 지금 날개가 있어요. 자, 이제 놓아줄게요. 자. 메뚜기예요. 메뚜기. 메뚜기는 앞에는 더듬이. 우와. 앞에는 노린재, 앞에는 여치, 뒤에는 방아깨비, 옆에도 방아깨비.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외나뭇잎에서 만난 우리 노린재와 여치, 그리고 뒤에는 방아깨비. 여치는 가고 방아깨비도 가고 노린재만 남았네요. 또 여기는 귀뚜라미도 보이네요. 귀뚜라미. 여기는 귀뚜라미. 여기도.
점프, 여기는 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여름에는 풀색깔, 초록색깔을 띠고 가을, 겨울에는 또 나뭇잎, 낙엽색깔이 되는 청개구리예요. 여름에 까까까까까까까 하는 소리가 논이나 밭에서 들린다면 그 소리가 바로 청개구리 소리예요. 청개구리 소리, 까까까까까까 하는 소리가 청개구리 소리예요. 와, 점프도 잘하네요. 비가 오는 날에도 밭에는 많은 곤충들의 집이 되어서 많은 곤충들을 볼 수가 있네요. 곤충들은 주로 다리가 6개, 그리고 날개가 달려서 날 수 있는 곤충도 많고 점프도 잘하네요. 앞에 있는 이 곤충은 풍뎅이라고 해요. 풍뎅이 한쪽 다리를 들었네. 한쪽 다리를 뒤로 젖혔네. 날 그냥 내버려도 하는 건가요? 풍뎅이. 꿀벌이 왔어요. 꿀벌. 꿀을 따러 온 게 아니라 비를 피하려고 온 것 같아. 7 잠자리예요. 여기는 낙엽이고, 여기는 사막이네요. 사막이는 머리가 세모 모양이고 턱에 힘이 세서, 그리고 양팔에 나트같이 생긴 팔로 곤충들을 잡아 먹는 곤충 사냥꾼이에요. 지금 여기 방학기 기병 있는데 여기 파리도 있네. 비가 오니까 밑에 뒤쪽에 비를 피하는 나방도 있네요. 나방. 여기는 작은 초파리도 보이네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텃밭은 여러 곤충들과 생물들이 사는 집이었네요.